안녕하십니까? 혜원당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화신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현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는 지금 계속 여러 사례를 보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사례자 박 씨, 임술생에 나는 박 씨 사례자분의 현재 증상을 한번 보고 저희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채널 말고 다른 채널에 출연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거기 나가셨다가 별 네. 뭐 이제 솔루션을 받고 난 다음에도 별 차도가 없으니까 네. 저희한테 다시 신청을 주신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프로그램에 22년 12월경에 따로 출연을 했던 출연자분이시고 이제 그 솔루션을 받고 난 다음에 몸이 더 아프고 더 힘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솔루션은 뭐냐면 이제 신병 테스트 같은 거예요. 이제 신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테스트를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 승리, 약간 우승, 우승자 같은 거죠. 이제 그런 거를 해서 신을 받아야 된다고 판명을 받으신 분인데 네. 그렇게 얘기를 듣고도 이제 솔루션을 하고 난 다음에도 더 몸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제 계속 몸이 아프니까 그 병명이 있어야 되는데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심박수가 막 빠르게 올라가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쓰러지는 경우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 솔루션을 하고 나서 더 아프니까 자기는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그게 궁금해서 이제 저희한테 물으러 오신 경우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선생님께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따로 상담을 한번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간 거를 이제 그 솔루션 받은 거를 너무너무 사실은 후회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도움을 요청해 오신 경우예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어머니가 세종단지를 모시고 있는데 어디를 가도 이제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자꾸 한다고 해요. 친정 어머니께서? 네네. 그럼 세종단지에 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은 이제 친정 쪽으로 해가지고 외줄 쪽으로 해서 다 모시고 있는 경우고 이제 이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연한 게 자기 너무 후회스럽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렇기도 하고 했는데도 후련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분을 그때 판명 받은 건지 내 증상이 뭐 신병인지 아니면 진짜 조상병인지도 자기 명확하게 이제 구분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 솔루션을 받고 난 다음에도 똑같습니다. 뭐 그냥 게으르고 하는 거 없고 해주기만 바라고 해주기만 바라고 이 박 씨 사례자 같은 경우는 제자는 맞습니다. 신을 받아야 되는 제자는 맞고 근데 여기 지금 조상가리가 너무 안 돼 있다 보니까 김 씨 이 쪽에 지금 어차피 여기가 대주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은 여기 자손들이 있잖아요. 아들 자손 그리고 이 공주도 같이 들어오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 지금 같이 안 산다고만 해가지고 아예 그냥 김 씨 집을 그냥 없다고 사는 경우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렇죠. 어머님이 지금 세종단지를 모시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단지에 관심도 있는 모양이에요 보니까는. 근데 그거를 잘 모르니까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제자의 사주를 가지긴 했지만 다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벌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또 알아서 또 닦아야 될 것도 많을 것이고 그것부터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그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조금 잘 알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 좀 할 게 좀 많네요. 조상부터 먼저 맨 처음에는 여기 김 씨 가정에 이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는지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는 먼저 이 조상가리를 맨 처음에 잘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굿을 할지 뭐 어떻게 해야지 그 다음 절차를 갖다가 밟아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이분이 신의 제자로 뭐 하기는 해야 된다고는 본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이라 한들 아무리 무당이라 한들 신을 받아라 한들 본인이 지금 돈이 없어서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야린 마음이 이분을 보면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이라도 이분은 올 한 해는 병원에서 몸져 누워야 되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아니면 지금 현재는 다리라도 하나 부러질 상황이 생깁니다. 올 한 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심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본인이 말로만 제자다, 제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업으로 말로 구업으로 지금 다 털고 있는 격이니 어떻게 보면 이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자기가 선무당이에요. 그렇죠. 무당이 내가 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다 점치고 다니고 본인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따라 들어오는 신벌을 제일 먼저 벗겨야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혼은 했지만 그래도 아들하고 딸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혼했어도 그러면 이 신랑 쪽에서도 이 시댁 쪽에서도 왜 조상이 없겠습니까? 본인은 이혼을 해서 남이 되었을지 몰라도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집에서는 그 조상들이 다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 자손 살리려고. 그러면 이 김씨 집에 조상들도 먼저 가리를 해서 가리 판단을 해서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뭐 신굿을 하든지 그렇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해운당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도 이 사례자가 제자는 맞지만 제자의 길을 가기에는 너무 본인이 고집도 세고 아망도 세고 자기가 이제 신을 만들어낸 격이죠. 맞아요. 왜 신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제가 보기에는 만나시는 다른 분이 있는 것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입니다. 사실은 이 장남 장녀를 살리려고 이 사람은 신굿을 하고 싶지도 않고 시댁을 닦아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제가 맞아요. 보기에는 없습니다. 본인이 아프니까 한다는 거지. 네.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언니 자기에게 꽂혀 있을 뿐 신병. 맞습니다. 이라는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신이다 신이다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몸이 아픈 게 그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서 하고 싶은 거지 이분 자체로서 김씨 집을 닦아달라고 하면 화나죠. 김씨 집에서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도대체 나는 애들 낳아놓고도 키운다가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억울하다. 억울하죠. 이 박씨 기주 같은 경우에는 김씨 집을 위해서 락하면 내가 도대체 신을 왜 받아야 되는데 자기도 이미 다른 사람 만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집을 위해서라면 내가 도대체 왜 신을 받아야 되냐 반감이 너무 많으니까 신에서 자꾸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한테 제가 봤을 때는 이분 숙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씨 집이 안 풀리고선 절대 제자로 갈 수 없는데 맞습니다. 절대 갈 수 없는데 그 고집을 자기가 못 꺾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닦아가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자기 고집을 꺾어서 그 길로 가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걸릴 거다. 그렇죠. 여기는 만약에 이 박씨 기주가 제대로 못하면 그 다음은 지금 현재는 아들도 지이고 또 딸이 제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꼭 그렇게까지 안 될 수 있도록 어쨌든. 그래서 이번 사례자는 또 신을 본인이 자기가 그런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뭐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맞는지 아닌지 자기가 한 번도 내 돈 들여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신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으면서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진짜 궁금하면 자기가 돈 내가지고 어디 가서 물어보고 굿이라도 해보고 정성 아닙니까? 그런 정성 없이 여기 가서 찔러보고 저 그게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 보니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기 정성으로 해라. 그러면 길이 열리겠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다른 채널에서도 솔루션을 받았던 사례자를 저희가 다시 한번 솔루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사례자 이야기로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